안녕하세요. 네온보비입니다. 오늘은 꿈에서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영화 속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소들을 몇 군데 정리해봤습니다. 영화 및 장소 선정은 주관적이며 영상 속 순서는 순위와 무관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 속 환상의 나라 나니아입니다. 나니아는 옷장과 연결되어 있는 판타지 세상으로 아름다운 풍경들 속에 신비로운 존재들과 말하는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. 특히나 하얗게 눈이 내린 아름다운 숲과 바닷속 길은 더욱 인상 깊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영화 주라기 월드 속 테마파크 주라기 월드입니다. 주라기 월드는 아주 큰 규모의 공룡 테마파크로 직접 공룡들을 구경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지금은 멸종해버린 공룡들을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굉장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영화 아쿠아맨 속 심의 왕국 아틀란티스입니다. 아틀란티스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왕국으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바닷속 풍경들과 발전된 기술들이 합쳐져서 마치 미래의 해저 도시를 보는 것처럼 황홀한 장소입니다. 네 번째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입니다.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은 원카 초콜릿을 만드는 신비로운 초콜릿 공장으로 초콜릿 폭포와 초콜릿 강부터 호두를 까는 귀여운 다람쥐와 눈길을 사로잡는 움파룸파족 등 볼거리, 먹거리가 가득한 공장입니다. 다섯 번째는 영화 아바타 속 판도라 행성입니다. 판도라 행성은 지구에서 6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 나비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. 판도라 행성은 울창하고 푸른 숲이 펼쳐져 있고 그 속엔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과 생명체들로 가득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는 해리포터 시리즈 속 호그와트 마법학교입니다. 호그와트는 청소년 마법사를 교육하는 마법학교입니다. 해리포터 영화를 봤다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을 만한 장소로 신기한 마법들과 마법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는 영화 미녀와 야수 속 야수의 성입니다. 야수의 성은 폐허가 된 성으로 저주를 받은 야수와 물건으로 변해버린 시종들이 살고 있습니다. 겉보기엔 으스스해 보이지만 사랑스러운 시종들과 우아한 고성의 풍경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덟 번째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속 밤바다입니다. 밤하늘의 별이 바다에 쏟아진 듯 바닷속에서 아름답게 야광빛이 빛나는 밤바다 풍경. 밤바다라는 점 때문에 약간은 섬뜩할 수 있지만 눈앞에 펼쳐진 몽환적인 풍경은 헤어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아홉 번째는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속 자연사 박물관입니다. 이 자연사 박물관은 평범한 박물관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박물관 속 전시물들이 살아 움직여 아주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입니다.
오늘은 이렇게 영화 속 가보고 싶은 장소들 몇 군데를 정리해봤는데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네오모비였습니다.